축하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예.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신나단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셔서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학교에 못 갔다. 친구들이 보고 싶다. 선생님, 언니, 오빠들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가족이 건강하면 좋겠다. 그동안 오빠랑 공부하고 사이가 좋았다.
가끔은 싸우기도 했지만 좋았다. 하나님, 예수님, 친구들, 언니, 오빠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주들의 주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홀로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물 가운데 땅을 펼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커다란 빛들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낮을 다스리도록 해를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밤을 다스리도록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변하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금요일에 어린이 금요 성령 집회를 3년 만에 다시 하게 되었어요. 참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께 마음 다해 찬양하고 집중하여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목사님도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도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어린이 금요 성령 집회를 드려요.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올까요? 금요일은!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더 넓은 곳, 본관 6층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기억했다가 꼭 함께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는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주로 먹는 쌀, 그리고 많은 가을 작물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뜻해요. 맨 처음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삶의 터전을 잡아가는 것들이 아주 힘들었지만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가득하다는 고백 가운데 이 처음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이 추수를 하는 친구들은 드물겠지만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감사할 것들이 있나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 그래프를 한번 작성해보면 좋겠네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목사님도 한 해를 돌아보았어요. 가장 감사한 것은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한 것이 가장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코로나도 걸렸었지만 건강하게 회복된 것도 감사하고 아직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이제는 조금 나아진 분위기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들 모두가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건 136편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사실 136편은 26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전체를 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임을 고백하는 모습이 본문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어려운 중에도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혹 지금도 여전히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감사를 고백할 때면 오신실 하신 주라는 찬양이 떠올라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사실 1년을 살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님의 삶에도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사실 감사라는 단어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많은 삶의 경험들이 있죠. 그럼에도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평일까요? 실망일까요? 아니에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다예요. 사실 이 세상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뜬 것은 당연한 것인가요? 예배드리기 전에, 아니 드리고 난 이후라도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우리를 돌보고 밥을 주시는 것 당연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하지 않다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들임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누군가의 희생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길을 걷는데요. 감사는 렌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안경을 쓰죠? 안경을 안 쓰면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안경을 써야 글도 보이고 여러분의 얼굴도 볼 수 있어요. 선글라스 알죠? 검은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요. 만약에 빨간색 렌즈를 끼면 붉게, 파란색은 푸르게 보일 거예요. 감사도 똑같아요. 하나의 렌즈예요. 세상에는 불평, 불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투덜거리는 친구들이 그렇겠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렌즈를 껴야 할까요? 감사의 렌즈를 껴야 해요. 그 모습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에요. 감사의 렌즈를 끼면요, 모든 것들이 감사할 것들로 보여요. 동생이 언니, 오빠의 말을 듣지 않아도 귀여움과 엉뚱함으로 웃겨주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요. 부모님이 때로 잔소리를 하셔도 그것이 모두 나를 위한 것이니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면 밉게 보이던 사람도 예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던 사람도 좋은 점이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될 거예요. 감사의 렌즈를 끼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한결 따뜻할 줄로 믿어요. 감사의 렌즈를 끼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감사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게 해주세요.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안아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 세상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의 렌즈를 끼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암송할 말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오늘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요 반복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이 무려 3번씩이나 반복돼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어떤 신들보다도 높임받기 마땅한 분이세요.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려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친구들에게 10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함께 외워보도록 해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제 말씀이 가려졌을 거예요. 말씀이 긴 만큼 빈칸 채우기를 하면서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외웠어요. 반복된 구절이 나오니까 외우기도 쉬웠을 것 같아요. 정말 잘했습니다. 이번 주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추수감사주일이요. 예! 오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 활동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래프 아나요? 그래프? 초등학생들 그래프 알겠죠? 알겠죠. 우리 지난 1년을 떠올리면서요, 감사 그래프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전도사님들이 여기 밑에 칸에는 먼저 어떤 감사의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써봤거든요, 먼저. 자, 그래서 우리 이대 전도사님이 먼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감사했던 제목들을 달별로 적어서 어느 정도로 몇 퍼센트로 감사했는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2021년 12월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퍼센트는 한 40% 정도? 누구랑 했어요? 가족들이랑. 아, 그래서 40밖에 감사가 안 하는 더 감사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 네, 시작부터 40%로 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는요, 전도사님이 유치국에 있다가 어린이국에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고 감사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60% 정도? 그리고 2월달에는 설맞이 가족들과 여행을 다녔는데 남해라는 곳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80% 행복도. 자, 그리고요, 3월에는요, 전도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잘 낫게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 한 40% 정도. 8월에는 제일 행복했어요. 성형학교와 모든 바쁜 일정이 끝나고 제주도에 휴가를 갔거든요. 예! 그래서 80%. 그리고 9월에는 가족들과 함께 추석맞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을 많이 가시네요. 가족 모임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결혼하기 전에 결혼은 안 하지만 결혼하면 이렇게 돼요. 한 30년 후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10월에는요,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서 한 20% 정도? 하지만 많이 안 다쳐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1월에는 제 생일이 있어요. 또 우리 가족들 중에 3명이나 생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한 80% 할게요. 돈이 많이 나가겠는데.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쭉쭉쭉. 우와, 와, 전도사님의 감사 그래프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완성! 그럼 이제 우리 혜연 전도사님의 감사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미리 좀 적어놨어요. 감사 그래프를 적어놨는데, 저는 자, 그 다음 7월 8월에는요,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7월과 그 8월 사이에 갔다 왔었거든요. 제 인생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간이 아닐까. 어디로 그런... 어디로 갔어요? 아, 여행지는 조금 말하기 좀 그렇고. 여행지는 궁금한데요? 제가 말하기 조금 그렇고. 제가 거의 뭐 전재산 털었다고 봐도 됩니다. 네, 네. 전재산 얼마 없지만 그래서 그때 100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도 그 기억으로 살아갔어요. 제 인생을. 그래서 7월, 8월 달에는 이랬고 9월 달에는 제가 좀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좀 좋은 다짐으로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갔어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또 하루하루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제가 또 10월 달에는 책을 좀 많이 읽었었어요. 믿기지 진짜인가, 않겠지만 진짠가요? 한 3권 정도. 동화책! 동화책 3권 정도 읽었습니다. 동화책 3권. 동화책 3권 읽기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80%.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사를 하면서 제가 교회랑 집이랑 거의 한 앞구르기 20번 정도면은 교회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너무 생활의 그 질이 높아지고 아주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100! 아, 와, 여러분! 제 감사 그래프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자기의 고백이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제 분반 시간에 이래 전도사님이랑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감사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좀 1년 동안 오늘 한순간 딱 한 번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떠올려 보고 우리 친구들이 감사를 내가 언제 했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분반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안녕! 안녕!